우리 P&F 매니저분들은 빨리빨리 손 빠르게 움직이고 발 빠르게 사장님을 움직여서. 제가 잘 알아요. 아, 잘 아세요? 네. 아, 역시 뭐, 이 바닥에 오래 계신 분이라서. 그냥 보면은 다 아는 분들이죠. 그죠? 네, 맞아요. 대단합니다. 네. 발이 넓은 백지영 씨, 의리 있는 백지영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. 많은 문자들이 왔는데요. 그 중에서 7178번님께서, 지영 언니, 아시죠? 언니가 저희 30대 중반 여성들 사이에는 진정한 갑이요, 승리자요, 워너비라는 거. 제가? 네. 언니 그냥 서론 다 빼고 본론만 물어볼게요. 네. 어떻게 하면 정석원 씨 같은 잘생기고 몸매 좋고 성격마저 좋은 연하남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나요? 언니 꼭꼭꼭꼭 좀 알려주세요라고 네. 보내주셨는데 네. 제가 봤을 땐 이거를 넘어갈 수 있는데 우리 작가들 다 해가지고 본인들이 궁금했던 거야. 어? 본인들이 궁금하니까 대본에 넣어놓은 거야. 얘기 좀 해주세요. 기도하세요. 정말 처절할 정도로 기도를 하세요. 진짜요? 네, 그럼 주십니다. 와, 기도를 했더니 그런 근데 분이 이제 그게 거야?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마음속에다가 네. 어떤 그러니까 내 이상형? 네. 그걸 이렇게 심어놓지 않으면 누군가 딱 나타났을 때 느끼질 못하는 거야. 근데 항상 기도하고 마음속에 있으면 누가 딱 나타났을 때 이 사람이라는 느낌이 딱 오는 것 같아요. 그러면 약간 뭔가 그려놔야 되겠네요. 네. 저는 되게 구체적으로 그렸어요. 예를 들면은 어디까지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셨나요? 키도 그렇고요. 저희 아버님이 옛날에 복싱하셔가지고 등치가 되게 좋으시거든요. 그러니까 한 팔로 나를 안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좋은 풍채가 있었으면 좋겠다부터 시작해서 미소가 예뻐야 되고 미소. 저는 막 그런 것까지 다 했어요. 한 팔로 안아줄 수 있는 네. 근데 딱 만났더니 다 부합을 하는 거야. 와, 그때 완전 진짜 속으로 완전 외치셨겠네요. 근데 제가 나이 차이에 대한 거를 기도를 하는 거예요. 설마 그렇게까지 밑으로 내려갈 줄 몰라가지고. 그런데 뭐 그거 문제 안 되잖아요. 그렇죠. 네. 오히려 더 좋죠. 그쵸? 또. 네. 아, 세상에는 정말 워너비라는 말. 네. 저도 이제 30대에 들어왔기 때문에 네. 사실 이런 게 되게 궁금해요. 네. 백지영 씨가 어떻게 목 관리를 해서 노래를 부르고 네네네. 어떻게 노래 선곡을 하고 네. 뭘 좋아하는지 궁금하지 않아요. 어떻게 하면 나 그거 대답하려고 그 질문을 하고 있었어. 어떻게 하면 좋은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 갑자기 결혼을 결심했는지 그런 결정을 하게 된 이 남자의 매력은 도대체 뭔지 그런 것들이 궁금해요. 근데 그렇다면 반대로 네. 정석원 씨는 백지영 씨를 어떤 모습을 보고 네. 반했는지 궁금해요. 일단 저는 정석원 씨 이상형은 아니었고요. 근데 이제 가수로서 저를 되게 좋아했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첫 만남 때 약간 여성스러운 거를 좀 보수적이거든요. 그래서 네. 그냥 칠렐레 팔렐레 그럴 줄 알았더니 좀 여성스러운 모습을 봤나 봐요. 그래서 이제 저를 이제 두고 본 거죠. 참 무서운 사람이야. 야. 두고 본 거예요. 지켜봤네 진짜. 네네 뭐 어떤 터치도 없이 거의 한 6개월 가까이를 어머, 지켜봤더라고요. 예. 6개월을 그러면서 이제 만나겠다 딱 마음을 먹고 이제 만나기 시작한 거죠. 야 그러면 지금 누군가가 지금 제 주위에서 저를 6개월 동안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. 있을 수 있어요. 그냥 잘해야 돼 이거 평소에. 있을 수 있어. 나 이제 오늘부터 진짜 조심해야 되겠다. 모르는 거잖아요, 그죠? 자, 전국에 계신, 자, 솔로 여성분들, 6개월 동안 한 남자가 저를 지켜보고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, 항상 준비를 하셔야 돼요. 그리고 반전 매력이 중요하네, 확실히. 그죠? 막 셀 줄 알아. 생각 외로, 생각보다, 생각 같지 않게, 어떻더라? 이게 좀 작용을 한 것 같아요. 백지영 씨는, 약간 강할 것 같은데? 셀 것 같은데? 의외의 여성성을 보여준 거잖아요. 저 같은 경우는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. 의외로 안 먹네라는 얘기를 제가 가끔 들어요. 그게 무슨 소리예요? 저 되게 많이 먹을 것 같이 생겼는데 의외로 안 먹는 모습에 네. 여성 아니 저도 그때 룸메이트 촬영할 때 그랬다고 네. 생각했거든요. 네. 근데 동욱 씨 얘기 들어봤더니 만들면서 다 먹었다며. 그때만 안 먹은 거지. 평소에 계속 꾸준히 먹다가 그 순간에만 잠깐 안 먹은 거지. 아, 그 오빠는 뭐 그런 얘기를 해요. 거기 가가지고. 아니 뭐 그 오빠 이상한 오빠야 아무튼. 나 결혼 못하게 하려고 진짜 자기 책임질 것도 아니면서 아무튼 예 저도 내숭은 떱니다.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 들먹는 모습 보여줘요. 살은 자꾸 안 빠지지만 앞에 있는 상대방도 덜 먹는다고 생각하는지 네
5615번님께서요. 지영 언니, TV에 언니 나올 때마다 깜짝 놀라는 게 그 도자기 같은 피부는 어떻게 관리하시는 건가요? 그냥 샵 가서 관리한다. 돈 드리면 된다. 이런 대답보다는 언니가 진짜 집에서 하는 관리법을 좀 알려주세요. 저 지금 거울 보면서 피부 보고 좌절하고 있어요. 라고 보내주셨습니다. 자극이 제일 안 좋은 것 같아요. 자극을 주는 게, 그러니까 뭐 뭔가 레이저나 뭔가 시술을 자주 하는 것도 자극이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좀 피부를 두텁게 만들기 위해서는 네. 알맞은 물의 온도나 오일을 쓰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. 오일. 그리고 오일. 오일. 예, 네, 오일. 그러니까 막 빡빡빡빡 이렇게 수건 같은 걸로도 막 물기를 빡빡빡빡 닦지 말고 네. 그냥 피부한테 자극을 좀 덜 주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전 수건을 빡빡 닦거든요. 그러니까 저도 그랬었어요. 네. 근데 어느 날부터 이제 그렇게 하면 처진다 그러더라고요. 피부가 늘어진다 그러더라고요. 아, 처진다. 그 내가 제일 무서워하는 거거든, 처지는 거. 진짜. 처진다는 말은 지금 확 정신 차렸어요. 엄청 이렇게 톡톡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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네, 저는 잠을 되게 잘 자는 스타일이에요. 진짜 항상 그래서 약간 깨운 애 보이세요? 깨운 해요. 네, 깨운해지고. 아직까지 뭔가 뒤가 찝찝한 그런 건 못 느껴봤어요. 잠자고 일어나서. 아, 좋다. 진짜 네. 이게 기본적인 건데, 네. 기본적인 것들 때문에 좋아지는 것 같아요. 네, 진짜. 네, 네, 네. 돈 드리는 것보다 여러분들, 수건 같은 거 자극적인 거 많이 하지 마시고, 네, 네. 물 많이 드시고, 잠 많이 주무시면 잘 자고. 됩니다. 네.